다음은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재원입니다. 저도 현안 질의 하나 하고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동부지검 수사를 한 과정에 이제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고 수사 기록이 나왔어요. 장관과 보좌관 사이에 카톡이 이게 나왔는데 수사 기록이 아니고요. 공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단어 조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기억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기억을 못했다라는 말씀하셨죠? 마셨죠? 카톡을 기억을 할 정도로 저는 그러니까 못했다, 못한 거 아닙니까?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입니다.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좀 부적절한 답변이었다. 우리 장관께서 국회의 예결위, 본회의, 법사위에 나오셔가지고 너무도 명백한 단어와 어조로 보좌관과 연락한 적이 없다.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시한 바가 그러니까요.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눈높이 봤을 때는 우리 장관께서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기억을 못했던 사실과 다른 상황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탁하거나 외압을 넣었다라는 그러니까요. 들어보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자기가 인지를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른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르게 발언한 바가 없고요. 다른데 발언 어떻게 다르게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보좌관하고 장관하고 지금 카톡을 해가지고 서로 전화번호까지 주고 또 보고가 왔고 그 상황이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과 다른 상황 아닙니까? 그 보고는 보좌관으로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참, 하는 보고와 저는 그렇게 장관님이 하시면 국민 눈대로 맞지가 않아요. 두 번째,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 공익제보란 현병장, 이웃집 아저씨라고 폄훼하면서 거짓말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병장의 말이 사실인 걸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로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답변 드릴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우선 첫 번째 신상에 관해서 현병장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도자료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현병장은 정기 휴가를 받아서 연장 중인 저의 아들을 미복귀자 탈령으로 증언한 바가 있고요. 아마 이건 이제 방송이나 뭐 언론 보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 이런 거에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같은 부대 소속 장교를 알아보지 못하고 육군본부 등 외부 상급 부대 간부로 증언하면서 마치 외압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을 한 바 있고요. 또 자신의 당직 근무 당일 외압에 의해 휴가로 변경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허위라는 것이 검찰의 보도 자료에 이미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에게 일방적으로 사과 요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